서산해미 공군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군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봅니다. 네, 정선영 기자,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서산 제20 전투 비행단에서 병사 7명과 군무원 1명 등 모두 8명이 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에서 10일 외부에서 초빙된 강사 A씨에게 성인지 감수성과 자살 예방에 관한 교육을 들었는데요. 강사 A씨는 서울 동대문구 219번 확진자로 지난 12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교육에 참석한 73명과 식당을 함께 이용한 장병 등 모두 26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13일 기준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55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확진자 8명 가운데 병사 1명은 고향인 광주로 휴가를 갔다가 검사를 받아 광주 537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추가로 부대 관계자 200명에 대해서도 현재 검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맹정호 서산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맹 시장은 마스크 착용 등 부대 내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었으며 최초 감염원은 강사 A씨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서산 해미 비행장에서도 부대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이행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특히 강의할 때도 강사와 병사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고 좀 확인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동대문구 확진자를 통해서 부대 내 감염이 된게 아닌가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확정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8명의 확진자의 역학조사, 정밀 역학조사가 나온다면은 이제 선후의 문제가 좀 정리가 될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추가 확진 가능성은 없는지가 걱정인데, 확진자들 동선은 파악이 됐습니까? 네, 광주로 휴가를 간 병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대 안에서만 머무른 것으로 확인돼 별다른 동선이 없었습니다. 광주 537번 확진자는 12일 오전 서산 터미널에서 버스를 탑승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접촉자 한 명이 분류돼 현재 검사 중입니다. 강사 A씨는 9일 부대 밖에 있는 한 식당에서 확진자 일행과 식사를 했으며 다른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부대를 포함해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등에 대해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해미 공군부대는 외출과 외박, 휴가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부대 인근에 있는 학교에 대한 조치도 내려졌는데요. 재학생의 90%가 전투비행단 장병들의 자녀인 언안초등학교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해미 초등학교 역시 이날 학생들을 집에 일찍 보냈으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격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미 중학교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고 서산고등학교는 정상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여부는 감염 확산 정도를 지켜보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등 추가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와 SNS 등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